네, 지금부터 15과, 수능특강 15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과는 요약문이에요, 여러분. 요약문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푸셔도 되는데, 요약문을 먼저 읽고, 본문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 본문을 파악하고 요약문도 파악을 하는데, 선생님 같이 A에 보기가 세트씩 묶어 있는 경우, 뭐 1, 2번이 같다, 3, 4번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우선 요약문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파악해 볼게요. In describing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F와 그의 동료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개인의 삐리리, 개인의 삐리리인데 동사는 뭐가 되냐면 resulting이 된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resulting과 result from을 봤을 때 result in 다음에 뭐가 오는지가 중요하다. 원인이냐 결과냐라고 했을 때 결과가 오고 result in 앞에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개인의 삐리디 그룹에서의 개인의 삐리리가 초래하는데 뭘 초래하는데 loss of self identity 자아 정체성의 손실을 초래한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아 정체성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그 다음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 손실은 삐리리라는 경향이 있어. People to produce unrestricted social behavior. 뭐, 피를 봤더니, 보기에 forbid와 encourage의 cause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자아 정체성의 손실이 unrestrained, 뭐, 제한이 없는가, 제약 없는. 사회적 행동을 뭐 답이 보기가 encourage나 cause일 경우에는 O가 되고 forbid 금지할 때는 X니까 이걸 맞춰줄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손실이 이런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OX로 나뉜다더라. 이걸 잡고 읽어주면 내용이 더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요약문을 파악하지 않고 위에 내용 분석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편하신 대로 본인이 했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 봅시다. 현대 이론들은 적용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어. 뭐를? 초기 이론들을. 뭐 하기 위한 초기 이론들이야? To understand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뭐 했을 때? 사람들이 기회를 가졌을 때 어떤 기회냐고 하냐면 interact with other.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기회야. 뭐 하면서 counseling their personal identity 블라블라 들어오면서 컨실링이랑 리메이닝 두 가지가 병렬 구조라더라라고 한다면 그들의 해석해 봅시다. 그들의 개인 정체성을 숨기고 remain anonymous가 이게 익명이란 거죠. 신원불명이니까 익명이랑 똑같은 거잖아. 신원불명으로 남아있다가 정체성 숨기고 익명으로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졌을 때 이렇게 가졌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이론이 초기 이론에 적용하고 확장해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익명 상태인데 사람들이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거에 대해서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처음 용어가 나오는데 이탈릭체로 약간 휘어져 있고요. 이탈릭체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부정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DE가 된다는 거죠. Individual, individual에서 individual 개인, individual에서 개인화. 근데 DE가 붙으니까 개인화가 아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뭘 개인화, 개인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혹은 뭘 개성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용어가 코인드 됐다는 거죠. 코인이 메이크랑 똑같은데 주로 용어,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 만들어졌다, 주조되어졌다. 이 사람과 동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50년대에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니치에 가로 열어서 쭉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cannot be individuate. 사람들이 뭐할수 없냐? 개성화될 수 없고, 개인화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화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 개별화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사람을 뭘 개인화, 뭘 개성화라고 하는구나라고 잡아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According to 이 사람들에 따르면, being deindividuated,
그러니까 뭘 괴이나 되는 것은 bring about에 bring about도 일종의 cause랑 똑같습니다. 초래하다라면 초래하다 cause bring about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나요? 결과가 나오나요? 여러분이 잡아줘야 돼. 원인이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네, 결과가 나오죠. 다시 얘가 원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loss of individuality, 개성을 손실해. 그럼 첫 번째 아까침에 답이 여기 있었네요. 자, 답 표시는 이걸로 할게요. 아, 이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였구나. A에 들어갈 단어구나. 표시를 해주면 되죠. 똑같이 나왔네, 문장 구조. 합시다. They proposed that. 그들은 제안을 했다. Being the individuality. 뭘 개인화가 되는 것은 reduce rumor constraint. 줄여줘. 일반적인 제약을 줄여줘. 행동의 제약을 줄여주고. 따라서 사람들은 can do thing. 할수 있어. 어떤 걸할수 있냐면, they normally would not do. 그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해주는 것 같아. 왜냐하면, they are not directly accountable for their action이 되죠. 그러면 수거 하나부터 합시다. be account for요. be account for. 뭐뭐에 이런 뜻이죠. be responsible for가 됩니다. be responsible for가 responsible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책임이 있다. 근데 여기 해석 잘려야지. 나시니까, 아, 그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애들은 can do, 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갑시다. They are innocents.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liberated. 그들은 자유화되어졌어. To do what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화가 되어졌어.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 뭐 약간 이러는데, what they like to do.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해방감을 느껴. 이제 마음껏 할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F랑 동료들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 Support for this idea.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지를 발견했어요. 뭐 함으로써? Demonstrating that, 증명함으로써요. Participants who are engaged in a group discussion about their parents가 되죠.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야? 참여했어요. 그룹 토의예요. 뭐에 누구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아, 부모들에 대해서 그룹 토의를 하는데 참가하는 참가자들인데, while being dressed alike in a dimly lit room이죠. While, 뭐뭐 하면서 being dressed alike. 비슷하게 옷을 입었대요. 근데 어디에서? dimly lit room이에요. dimly라는 거는 어둑하게라는 거잖아. 어둑하게 불켜서 약간 흐릿, 뭐라 해야 될까? 깜깜하게? 너무 깜깜하지 않은데 약간 어둑어둑하게? 불이 켜진 방에서 비슷하게 입었대요. 그럼 봅시다. 이런 애들이 were more likely to make a negative comment가 되죠. 훨씬 더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게 되더라. 그들의 parent에 대해서. They were participants in a control condition. Control condition,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대조군이 되죠. 여러분, control condition을 제가 임의적으로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A 어디 있었어요? 아, 대조군에 상대한 거 뭐예요? 아, 이 상태가 되죠. 아, 비슷하게 오니까 어둑한 곳이야. 그럼 B라는 것은,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대조군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야? 아, 어둑하게 안 자고 서로 다른 옷 입었어. 비슷하게 입지 않았어. 서로 다른 옷 입었고, 그 다음에 어둑한 곳이 아니야. 밝은 방이야. 이 정도 하면 되겠잖아. 그치? 이렇게 썼을 때, 누가 더 한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A와 B의 차이 볼까요? 제가 A랑 B로 썼어요. 네거티브 코멘트를 한게 누구야? 하면 A가 이겼어요. A 어떤 애였냐고 하냐면, 어둑하고 비슷하게 입었어요. 그 다음에 B는 서로 다른 옷 입고 밝은 방에 있어. 그냥 반대어 뒤집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de-individuation. 뭘 개성화라고 하죠? 뭘 개성화는 A인가요? B인가요? 그러니까 뭘 개성화? 자기의 개별성을 잃었어요. 뭘 개성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A에도 해당한다. 이게 being. being 선생님한테 de-individuate가 되죠. 제가 이렇게 그냥 영어 똑같이 써던 거 이렇게 할게요.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즉, 다시 말하자면이라서 접속사 또 줬네. The de-individuate situation. 뭘 개성화된 상황을 참가자로 하여금 express view. express view가 무슨 뜻이었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 근데 부정적인 게 뭐냐면, they would normally keep to themselves가 됩니다. keep to themselves 다시 수거 하나만 마지막 하시면 될것 같아요. keep
이렇게 해서 to themselves의 원형은 oneself가 되죠. 아, 이게 무슨 뜻이야? A, 물결을 마음속에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봅시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속에 담아뒀던 관점을 express, 표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박스 문제부터 풀고 내용 정리 다시 합시다. 프랑스는 주장했어요. 개인의 군중 속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쯤에 동의요, 선생님이. 이거 이대로 하죠. 이거를 같은 말로 표현해야 개인의 뭐가 낫냐 하면, 단어가 봅시다. 미스비헤이비어는 너무 쉽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얘는 협동이죠. 미스비헤이비어는 그냥 미스 붙이면 돼요. 잘못된 행동. 이멀전을 들어가 보면, 이멀전 좀 많이 나와야 되더라. 몰두 몰입이에요. 몰두 몰입이야. 그럼 들어갑시다. 군중의 잘못된 행동이야, 몰두 몰입이야. Being the individuate랑 똑같은 말이 다 제끼고 1번, 2번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아 정체성의 손실, 자아 정체성의 손실이니까 이유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빨간색으로 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책임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된다. 그럼 봅시다. Unrestrained가 Unlimited, 제약되지 않는 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제약되지 않는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허락해줬어요. 너 해도 돼. 제약 없어. 해도 돼. 라고 하니까 답은 2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서의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제일 키포인트는 나와 있었어요. 이탤릭체로 아예 힌트를 줬잖아. The individuation이 되죠. The individuation. 다른 말로 하면, 뭘 개성화, 뭘 개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한 번만 지우고 다시 쓸게. 뭘 개성화, 뭘 개인화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크게 쓰느라고 지웠지만, 위에서부터 The individuation 단어가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네 번째 줄에 situation하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 뭐 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개별화 혹은 고립화가 될수 없는 상황이야. 고립화가 얘가 될수 없는 상황이야. 이것을 뭘 개성화라고 한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뭘 개성화가 초래한 게 있죠. 이게 뭐를 좋아한다? 자아 정체성의 손실이야. 자아 정체성의 손실을 선생님 영어로 쓴다고 하면 loss of individuality가 되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self identity가 되네요. 똑같은 말로 self identity가 되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룹에 속하니까 자아 개성은 잃어버렸지만 또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가 자기가 그룹에 속함으로써 자기가 지어야 할 책임감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려갔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에 자유화를 얻은 거죠. 책임을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다는 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규제받았던 행동들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거냐면, 평소 하지 않았던 일, 그러면 normally would not do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do thing이에요. 하게 된다더라. 근데 어떤 거야? 여기 이제 관계를 쓰면 day.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 했는데, normally. 이거를 계속 하게 된다더라. 이렇게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A 환경과 B 환경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래? 페런트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A 환경 어땠어요, 여러분? 아, 애들 옷 똑같이 입었어요. Dressed alike였어요. Dressed alike였고 어떤 방이었어요? 그냥 제가 dimly lit light이라고 할게요. dimly lit room이었죠. lit room이었는데 이거는 컨디션이었어요. 그냥 컨트롤 컨디션, 대조군이라고 하죠. 뒤집어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뭐 different, dressed different, 그 다음에 뭐 very 밝으니까 그냥 very lightly 뭐 하면 되겠죠. 밝다니까. 컨트롤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디스를 받냐. 이게 같은 말. 제가 잡아달라는 거? 이거랑 똑같은 환경은 A였다더라. 개성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깔수 있는 거. 부모를 디스전 할수 있는 게 네거티브로 봤을 때. A랑 B.
비가 붙었을 때 A가 더 코멘트를 많이 한다. 이 네거티브가 상징하는 것도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아, 얘가 평소에 하지 않는 상징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16과랑 비슷한 내용이죠. 요약본까지 읽으니까 작문 취급을 받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이지문 정도의 길이감이 있다더라.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석하고 수거할 거 하시면서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